거꾸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조니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개인 투자자한테 유튜브에다 하시는 말씀이 좋은 주식을 사서 모으면 된다. 이거는 내가 돈 있을 때 좋은 주식을 사서 모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이니 차트 분석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식 사서 모으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기술적 분석을 보지 않고 투자했을 때뭐좀뭐 불이익이란 뭐 이런 안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중에 펀드 매니저들은 차트를 안 봅니다. 아, 안 봐요? 예. 왜? 지들이 사면 망가진 차트가 올라가고, 지들이 팔면 망가진 차트가 망가지니, 차트를 그리는 사람이군요, 제대로 된 차트가 망가지니까 굳이 차트를 보면서 맹말할 필요가 없어요. 차트는 개인 투자자들만 집중해서 보는 거고요. 존니 그분은 이제 그쪽 출신이잖아요. 네, 운영, 그 차트에 대해서 굳이 막, 거기에 강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봐야 될 거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팔아야 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차트를 공부를 해야지 팔아야 될 때를 알고, 많이 떨어진 하락한 주식을 사야 될 때는 차트 공부를 해야지 언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평생 사 모으신 분이 한분 계시는데, 한국은행 근무하시다는데, 재산이 1,000억이 넘었대요. 와.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삼성전자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걸 반복했대요, 그냥. 그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만큼 재산이 안 됐을 텐데,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샀다는 거지. 언제 팔고 언제 사냐? 이건 차트 공부를 해야 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더잘 잡아주고 그렇죠. 알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러면 좀 진짜 모르는 생 초보자들이 좀꼭 알아야 될뭐 아주 기본적인 차트 같은 거 있을까요? 예, 뭐, 차트 분석에서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사냐, 언제 파냐, 매수와 매도 포인트겠죠? 어떤 자리에서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일단 남들이 파는 자리에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남들이 사는 자리에서 사지 않으면 피해는 없어. 근데 남들이 파는 자리에서 팔지 않거나 사면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 파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 시중에 유명한 종목을 쫓아 사면 안 돼요. 초보자는. 그런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손절가를 딱 정하고 여기서 이만큼 먹겠다 생각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잘 모르는 초보자가 시중에 알려진 유명한 종목을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많이 내렸죠. 그 에코프로 비해 포스코홀딩스 고전대비 많이 내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옛날 삼성전자 9만 원에 사서 5만 원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은 시중에 알려진 유명한 종목을 안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절반은 성공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유명한 종목을 따라 샀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올라갔으니까 유명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타게 된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상승할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차트에서 어떤 신호일 때 매수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이제 차트 신의 한 수, 파트 3, 차트 고급편에 보면, 각종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이걸 여기서 막 설명하기는 좀, 너무 양이 방대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엔 잘 파는 방법인 거죠.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 사면, 고점 징후를 보이면서 하락할 때, 이걸 못 팔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어, 얘를. 예. 그러니까, 일단 추격 매수를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돌릴 때잘 사기만 해도, 그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유튜브 채널 나가서, 에코프로비엄하고 에코프로 이제, 우리 분열기다. 매도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악플이 막쫙 달렸을 거 그쵸, 아니에요. 달려겠죠. 악플 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산 고점에서 사람이죠. 산 사람들이지. 그쵸. 에코프로가 150만까지 찍었는데, 개인들 평당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걔가 만 원부터 올라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서 좀 추격 매수 하니까, 좀, 싫은 소리를 하면 듣기 싫은 듣기 거지. 싫죠. 악플 막 다는 거지. 내주시 떨어진다니까 팔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안타깝죠.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이제
잘 판다, 잘 산다의 의미는 이제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결국은 주식은 성공하려면 싸게 사도 비싸게 파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신 이제 좀 지금 이제 개인 투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 준비를 해 오셨는데 좀 뭐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예. 네. 예. 거기 주가의 생로병사라고 있는데요. 네, 네. 뭐 제가 뭐 정한 건데. 네. 일단은 주식은 처음에는 이제 도입기. 네. 처음에는 도입기는 외인 기관은 계속 사. 아니면 세력들은 사. 네. 근데 개인은 몰라. 네. 관심 없어 이거에 대해서. 네. 근데 걔들은 특히 투자자산 운용사나 이런 세력 역할을 하는 그 자산 운용사들도 열심히 매수하는 자리가 있고. 네. 그다음 어느 정도 이제 오르잖아요. 소폭 상승하고 이제 조정을 거치고 네.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개인 기관들이나 외국인은 본격적으로 사는데 네. 개인들은 아직도 반신반의 하는 거지. 갈까 갈까 노린 거지. 그런 단계를 거치고 한번 조정받고 성숙기라고 네. 3단계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저점대비 이미 50에서 100% 이상 또는 200% 오른 상태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온갖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네. 막 그렇게 되면 네. 이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매수에 동참하기 시작해요. 동참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열기에 들었는데 네. 가열기에서는 개인들이 이제 너도 나도 알고 이 종목이 영원히 갈 것 같고 네. 온갖 방송에 떠들고 전문가들이 다 떠들고 네. 그다음 유튜브에서도 떠들고 네. 뉴스에서까지 떠드니까 너도 나도 사는데 이때부터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부터 완전 개인들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 꺾기 시작하면 이제 개인들은 이때도 전전긍긍 하고 있지만 기관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열심히 기관이나 외국인 또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열심히 파는 그런 네. 분열기를 거쳐서 주가는 수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시장의 핫 이슈가 되거나 네. 큰 모멘텀이 있어야지 네. 이런 생로병사를 거치는 거고요. 네. 많은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은 도입기 상승기 하락기 도입기 상승기 하락기 이런 거 길게 보면 횡보하는 단기적으로 오르내리지만 네. 그런 거 하지만 시장의 중심이 되는 몇몇 종목들은 네. 이렇게 생로병사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네. 포스코 홀딩스 주가하고 이제 우리 네. 그 주가의 생로병사하고 같이 대입을 해보면 네.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분열기의 가장 큰 징후는 뭐냐면 네.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아 거래량이 늘어난다? 예. 오. 그 주식이 막 상승하다가 네. 일정 수준 이상 많이 올라가면 네. 거래량이 빵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상하 진폭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네. 잘 가던 종목이 네. 거래량이 빵 터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잘 가던 종목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은 적고 그렇죠. 살려는 사람은 많잖아요. 네. 그런데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누가 네. 많이 팔았다는 뜻이야. 그렇죠. 물량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이 거래량 체결량이니까요. 왜 판 사람은 왜 팔았을까요?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네, 그렇죠.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재료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올지도 몰라. 예를 네. 들면 뭐 그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안 준다 이런 게 악재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미리 먼저 알든지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막 급락하고 급락 몇 번 하다 보면 네. 항상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냥 주가는 한 번 올랐다 한 번에 내리가기보다는 한 번 훅 빠졌다 또 다시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네. 몇 번 변동성을 거치면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볼 때 이제 포스코 홀딩스 지금 현재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분열기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왜 변동성이 매우 커졌잖아요 지금. 네, 네. 예. 이럴 때는 잘못 따라 붙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이 만약에 제가 팔라는 말 절대 안 들을 거거든요. 네, 네. 손절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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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 분은 이제 비중이라도 좀 축소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돌릴 때 다시 사면 되니까 네. 그걸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네. 비중을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좀 덜어내고 기다렸다가 어차피 뭐 2차전지 관련주가 장기간 오래 갈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죠. 네, 네. 다시 재면서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지 끝까지 들고 버티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주가 생리봉사 이제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성숙기하고 가열기의 구분이 조금 이게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우리가 개인자들이 아 이때가 성숙기다 혹은 뭐 이때가 과열기다라는 거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네. 그 일단 도입기 상숙기 성숙기가 한번 일단 쫙 올라간 거잖아요. 거기서 조정을 받을 거란 말이야. 아. 성숙기 고점에서 팔아야죠. 그게 분열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네네. 그러고 내려왔다가 네. 다시 돌파를 하면 그때 또 가는 건데 네. 지나고 봤더니만 네. 가열기인 줄 알았더니만 성숙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네네. 이미 주가가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2023년까지 양극재 매출이 얼마가 네. 예상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주가가 적정 주가라는 게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인간의 심리 때문에 적정 주가를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오버슈팅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이 오버슈팅이 길어지면 이거는 이제 가열기죠, 가열기. 예. 아직은 뭐 적정 주가 이내에서 움직인다면 네. 뭐 그거는 뭐 성숙기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네. 고점 지금에 나오면 팔고 다시 돌릴 때 다시 사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수강생들한테 우리 매매 훈련이라고 주고 있는데 네. 매매 훈련을 줄 때도 제가 1월 2일 날인가 LNF를 추천했었고요. 네. 1월 17일인가 에코프로 BM을 추천을 했었고요. 그 1차 급등에서 다 팔아서 팔다를 팔고 네. 팔았고 포스코 홀딩스는 이때 줬어요. 여기 다시 마지막 급등하기 직전에 요때 매수가를 제가 우리 가열기 초반부에 가열기 초반에 그때 매수하자면서 네. 매수하자마자 급등을 해서 네. 또 고점에서 팔자고 했던 거죠. 요렇게 적절히 트레이딩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이제 팔자를 고치려고 네. 예상하면 이걸 막 난 10배 먹을 거야. 근데 제가 네. 수강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주식 투자를 네. 로또 복권하고 똑같다는 거지. 1등 당첨자가 매주 나와. 네, 그렇죠. 근데 나는 누구도 안 돼. 빵이죠. 주식 투자가 10배 먹었다는 사람이 나와. 네, 맞아요. 근데 내가 10배를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로또 복권처럼. 그거는 운이 좀 따라줘야 네,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꾸준히 수익을 낼 생각을 해야 되지. 10배를 목표라면 완전히 뭐 로또 복권 사는 거랑 네, 같은 네. 거죠. 하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다 보면 하다 보면 포기하자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 10배까지는 몰라도 막 5배, 6배 먹는 기회는 분명히 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식 투자를 막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주식 잘 투자해서 내가 10배 있으면 먹어야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천만 원을 1억 만들어야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한 몇 프로 정도 먹으면 그래도 이 정도 잘 드셨습니다, 잘 벌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뭐 승률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고요. 네. 매수 자리에서 매수하고 네. 이제 주식은 이제 매수할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예상과 다르면 네. 팔아버려요. 아. 예상대로 상승하면 길게 끌어가고 네. 네. 또 예상대로 또 샀는데 예상과 다르면 팔고 예상대로 상승하면 길게 끌어가고 그렇게 되면 네. 내 계좌에 수익난 종목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상대로 부진한 종목을 팔아버리니까 수익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은 200%짜리도 있고 15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이탈가 잡는 법이 있어요. 네네. 이탈가를 올리면서 수익을 좀 길게 끌고 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50%가 뭐 100%가 목표야, 200%가 목표야. 그거는 무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반드시 모멘텀이나 적정 주가대로 움직이지 않고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이 나빠지면서 더 갈 종목이 꼬꾸라지기도 하거든요. 변수가 너무 많아 이게. 네네. 그래서 그 내 돈을 적절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나는 이거 10배 갈 때까지 절대 안 팔 거야. 그 무모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이게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일반 개인 투자들은 이제 이익을 난 걸 팔아가지고 손실 난 걸 사는데, 여기는 거꾸로 이제 손실 난 걸 팔고 이제 이익 예. 날 것 같은 걸 사라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완전 달라지긴 하네요. 예, 예. 그 이제 국민 주식이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차트를 볼까요? 삼성전자가요. 네. 그 2020년 그 11월부터 네. 2020년 11월부터 한 7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네.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어. 그때까지는 외국인 기관이 사서 올렸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 기관이 계속 봉지에 팔고 있는데 차트 보는 것처럼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서 9만 원까지 올려버렸어요. 네.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개인들이 다 올리고 그후로 이제 더 이상 힘이 빠지니까 개인들이 더 살 수 없으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파니까 얘가 계속 빠져서 이제 5만 원도 깨졌었죠. 5만 원도 깨졌었는데 5만 원 깨졌는데 결국 이것도 역시 이제 도입기, 성숙기, 가열기, 분열기까지를 거치면서 많이 내린 상태인데 그럼 지금 어떠냐? 지금 그 주가상륙병사에 대입을 해봤어요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5만 원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 차트로 보면 이제 우리 만약에 주가상륙병사에 도입을 해본다면 성숙기 조정 단계가 아닐까. 저점 대비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반도체가 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다가 그쵸?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타이밍이 있거든요. 지금 3분기 이 말이 뭐 그런 타이밍에서 지금 마침 요번에 그 중국 경기 침체 문제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막 그 미국의 뭐 은행권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문제가 떨어지면 조정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상속기라면 왜냐면 상승 재료는 갖고 있고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질 거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돌릴 때 상승으로 일대 이제 삼성전자는 차트의 그 매수 기법이 필요한 거지. 매수 포인트를 잡는 매수 신호가 나면 매수하면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럼 그 다시 한번 가격이 오면 그때는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적정 주가 자체가 무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적정 주가가 9만 원인데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는 거고 적정 주가가 10만 원인데 7, 8만 원에서 뭐 또 글로벌 증시가 막재가 터지고 기준금리 또 올린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고 아니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거기에 민감하기보다는 올라가다가 고점 신호 나오면 팔고 다시 사고 요거를 트레이딩을 좀 반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다른 종목들 혹시 뭐 또 분석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은 에코프로. 아무래도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말 잘못하면 악플이 막 잔뜩 달려서 매장내시는 거 아니에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저야 뭐 여기저기 악플 많이 달렸어요. 그 한때 에코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부정적인 얘기를 이제 장밋빛 전망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찬물 끼얹으셔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막 그 그 부정적 그 보고서를 리포트를 낸 증권사의 금감원 민원까지 냈다고 하거든요. 뭐 그걸 갖고 민원까지 내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흥분한 거지 이제. 근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개미들 평당가가 1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150만 원까지 찍다가 내려왔는데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거 만 원 맞대 하던 게 15만 원까지 150만 원까지 갔으니 참 10만 원 하던 게 150만 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예요? 2027년, 2026년, 2027년 양극재 매출까지 예상해서 그만큼 오른 거거든요. 이미 끌고 와서 그 끌고 와서 100만 원대까지 올랐고 150만 원대까지는 뭐 공매도 친 세력들이 이 공매도치를 사서 가면 쇼슈키즈 때문에 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느라고 또 올라갔고 그러다가 지금 또 막 변동성이 커지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제 누가 계속 개미들은 어차피 힘이 딸린 거 끝난 것 같고 이제 누군가 계속 사주지 않으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계속 펀드 매니저들이 사주지 않으면 주가는 서서히 하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분열기를 거치면서 뭐 그런데 이제 개인들 희망대로 안 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럼 얘가 저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전기차 계속 늘어날 거고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런데 주식은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면 수익 난 사람 숫자가 많잖아요. 그 새로 산 사람도 있지만 수익 난 사람 숫자가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차익 실현을 하면 누군가 새로 사죠.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조정이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행보하든 행보하는 기간 조정이든 어쨌든 수익 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팔게 되고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매물 압박이 줄어들 거고 그럼 하락을 멈출 거고 네.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거기서 상승을 하겠죠. 네. 무슨 말이냐면 얘는 가격 조정, 가격이 떨어지든 네. 가격은 안 떨어지든 행보하든 물량 소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수익 난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새로 산 사람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네. 손바뀜이 필요한 거죠 지금. 그러지 않으면 이걸 누가 사줘야 간다 사줄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들 알잖아요. 그 2차 전지 밈 주식들 물량들을 네. 판 돈들이 네. 지금. 네. 뭐 낙폭가대주 새로운 종목들 네. 뭐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나 네. 하이닉스 이런 그쵸. 쪽으로 돈이 수급이 돌아들고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다들 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고점에 사신 분들은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그 전망 자체가 뭐 부정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제 돈을 벌려고 사는 거고 그렇죠. 제가 만족할 만큼 수익을 남으면 다 그 사람 팔 거니까 팔 거예요. 이 수급의 관점에서 어쨌거나 가격 예. 주가가 주춤하거나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예. 이미 이거를 네. 최근에 산 사람도 많지만 그렇죠. 저점에 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1년 전만 샀어도 벌써 막 많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얘를 10만 원, 20만 원 산 사람, 30만 원 산 사람, 50만 원 산 네. 사람도 많거든요.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팔죠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미 많은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럼 얘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일이 이렇게 차트에 뭐 주요 좀 뜨거운 종목들 인기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몇 개 해주셨잖아요. 네. 아, 그럼 제 생각에는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이제 원장님은 강의 듣다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뭐 공부하기도 좀 어렵고 뭐 그 내공을 뭐 한순간에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일단 수강 신청 해놓고 강의 들으면서 원장님한테 아 뭐 요즘 어떨까요? 뭐 이렇게 그냥 종목을 추천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사실은 그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 더 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저희 그 네. 워렌증권하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네. 거기에 그 강의 올린 게 많고 그다음 네. 실전 매매 훈련이라고 있어요. 매매 훈련. 주식을 가르쳐 줘놓고 실전 매매 훈련을 안 하면. 네. 이게 무슨 그쵸. 실력이 본 실력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시뮬레이션 갖고는 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체득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실전 매매 훈련이라고 해서 소액으로 따라 하세요 하면서 실전 매매를 시켜드립니다. 아, 그 원장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시장을 건너가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네. 하락장, 조정장이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손절해야죠. 근데 내버려두면 절대 못 팔거든. 그렇죠. 팔자. 이걸 파는 게 주식 공부하는 거다. 근데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갔는데 너무 빨리 팔지 말고 좀 수익을 길게 끌고 가자. 이런 걸 같이 두벅두벅 걸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전 매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뭐 오늘 설명해 주신 거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아, 이것도 어렵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그냥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원장님 유튜브 그냥 따라 들으면서 어쩌다 추천 정보 나오면 그거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는 뭐 그런 거 살 거 없고요. 네. 전체 흐름을 주로 나타내는 거고 네, 네, 네. 시장을 설명하는 게 제 유튜브 채널, 워렌TV 채널 저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네, 네. 그렇게 시장 흐름을 그냥 제가 리딩하는 거고 네. 거기에 어떤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거는 좀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예를 들면 차트 신의하수 책을 사서 보면 네. 열심히 보면 막 반복해서 여러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걸로 부족하시면 이제 저희 학원 오셔서 등록하셔서 사실 그 등록 그 수강료는 뭐 가져가는 거에 비하면 그 비싼 게 아니거든요. 배워서 수익을 얼마 내면 되니까. 예, 그럼요. 그래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그럼 어느 정도 배우면 좀 그래도 좀 내가 주체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과정 6개월 과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 강의로 만약에 본인이 신청해서 본다면 일주일이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 네. 근데 그걸 안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배운 걸 갖고 그쵸. 주식시장 실전 주식시장에 같이 해야죠. 적용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시간이 이제 기본 6개월 과정. 6개월은 같이 저랑 같이 그 배운 걸 갖고 실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뭐 투자 관련 사기가 워낙 많으니까 예, 예. 이제 4년 정도 했으면 진짜 수없이 많은 수강생들이 강의를 드렸을 거고 네. 또 이제 4년의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네. 원장님 멱살 잡히고 이런 일은 없으셨죠? 그래도
아니, 저는 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저희는 그 리딩방이 아니고요. 네. 학원이 학원. 네. 학원이다 보니까 교과서적으로 원칙대로 하니까 그 수익을 많이 나고 예상과 다르면 팔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그 요즘 막 활개 치고 있는 교수님 리딩방은 네, 엄청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예. 네. 네. 차트가 좀 어렵고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이번에 새로 출간한 차트 신의한도를 꼭 구매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존에 어떤 이제 새로운 내용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아주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차트 공부에 목말라 하시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장일기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트 신의 한수 저자 김영우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